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닭장 황승용입니다. 저는 지구 닦는 사람들 와이퍼스라는 친환경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간으로 친환경에 입문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여러분들과 친환경에 대해서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함께하기 위해 모셨습니다. 줄리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봉조. 저는 벨기에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줄리안 퀸타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닭장님의 초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일단 첫 시간 때 입문 시간이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닭장님하고 얘기하니까 너무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닭장님하고 안 지 조금 됐어요. 근데 아직 뭐랄까, 닭장님이 왜 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 안 해봤던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환경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네네. 줄리안도 여기저기서 정말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줄리안이 약간 친환경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갖게 된 계기 막 딱 하나 한 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벨기에에서부터 우리 엄마 아빠도 벌써 좀 환경에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고, 뭐 환경 단체에서 활동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지만 뭐 어릴 때 유기농 가게 운영하셨고, 그래서 조금 그런 감수성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나는 환경에서 뭐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순간은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근데 방송하기 시작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비정상회담이라는 방송 때문에 저를 알게 됐을 텐데, 그때 제가 목소리가 생기니까 제 목소리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 좀 있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 목소리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뭐 그냥 텀블러 들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간단한 것들 많이 소개했지만, 어느 날 패션쇼 보러 갔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 있던 카펫이랑 이런 모든 쓰레기 버려지는 대기장을 봤어요. 근데 내가 컵 들고 다녀봤자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본 이제 그런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 있다면 내 실천이 효과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좀 기후 우울증에 왔었어요. 너무 문제가 심각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조금 다운했다가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활동하는 거 보고, 닥자님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나는 안 되겠다, 뭐 좀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환경에 대한 얘기하러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봤는데 궁극적으로는 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켰네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몇 년 동안 좀 환경에 대한 대외적으로 좀 많이 안 하게 됐던 것 같고, 왜냐면 어차피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좀 약간 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닥장님은 사실 제가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진짜 이 어디서 이 환경 사랑이 시작됐는지 솔직히 들어본 적 없는 것 같네요. 솔직히 제 환경에 대한 관심은 좀 부끄러움에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거북이 코에 낀 그 빨대, 요거 엄청 많이 봤잖아요. 다들 아마 봤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이제 뭐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막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우리나라 나이로 8살 정도 되겠다, 8살 라이언 힉맨이라는 어린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걸 봤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그 거북이 코에 빨대 낀 영상을 봤잖아요. 근데 8살짜리는 벌써 그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뭘 하고 있는데 네네. 나는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아,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어른으로서의 그 진짜 창피함 이런 거를 좀 겪고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환경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잘 하셨네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도 그 아이 영상 보고 또 움직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됐네요. 아, 제가 8살 딸이 그래서 스승님을 또 모시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줄리안이 네. 또 워낙 활동도 많이 하고 네네. 최근에 특히 예전에는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썼는데 맞아. 요즘은 이게 용어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기후 변화였다가 기후 위기였다가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구 온난화라고 쳤다가 이제는 안 쓰고 사람이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용어까지 바뀌고 요즘 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얘기 중에 일단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줄리안이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좋죠. 아마 여러분들은 뭐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면 이거에서 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관심 많이 가지기 전에 계속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니 지구 온난화라고 했는데 맞아. 어디서 추워지고 그리고 뭐 2도였다가 갑자기 1.5도라고 하고 그래서 솔직히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멸종한다고 하고 네, 멸종한다고 멸종은 몇 도에서 하는지 또 막 잘 모르겠고 네. 맞아.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조금 더 파악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 따뜻하게 하는 게 바로 태양이죠. 그치. 근데 태양에서는 매일매일 저희한테 에너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내고 있는데 이 에너지는 오자마자 바로 다시 나가진 않아요.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온실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복사열로 인해 바로 나가지 않고 잠깐 지구에서 머무는 거죠. 머물면서 맞아. 이 지구를 따뜻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온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온실 효과 만드는 게 바로 이 대기에 있는 다양한 가스들인데 인간이 너무 많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죠. 이거를 좀 비유하자면 네. 유리랑 좀 비유해 볼게요. 자, 유리 위에다가 찬데 갑자기 먼지 조금 쌓였어요.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웬만하면 조금 쌓여도 그냥 그대로 운전해요, 사람들이. 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시야가 보이지 않게 그치. 갑자기 불투명해졌는데 그게 바로 이 온실가스와 비슷해요. 왜냐면 온실가스에서는 지금은 온도가 빠져나갈 것은 충분히 빠져나야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점점점 온실가스가 생기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강해져서 유리 위에다가 먼지 너무 쌓였을 때 시야 안 보이듯이 갑자기 온실가스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아니 뭐 온도는 조금 올라가면 오히려 좋지 않나 그러니까. 겨울이 너무 추워 맞아. 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근데 이게 조금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매일매일 있는 온도와 그리고 지구 전체의 기후의 온도가 사실 별개입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날 여름 되면 뭐 밖에 30도, 40도여도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겨울 때도 옷 따뜻하게 입으면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 안에서 온도 조금만 올라가도 그치. 문제죠. 맞아. 인간의 평균 온도 얼마인지 아세요? 대충 36.5도? 36.5도 네, 그쵸? 그 정도? 그러니까 36.1에서 37.2도가 이제 평균 이제 정상 온도라고 해요. 그렇지만 1도만 올려봐요. 38도 맞아. 아프죠? 아파 머리도 아프고 힘들고 근데 이게 지구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구의 1도 차이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후의 온도가 오라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2022년도에 한국의 홍수 크게 생겼죠. 그때 막 한강 다 불어나고 잠수기 없어지고 맞아 엄청 심했어요. 그때 피해도 엄청 컸죠. 그렇죠. 막 사상자도 좀 있었고 저도 수해로 피해 입으신 분들 복구 봉사활동도 갔다 왔는데 네네. 와 진짜 그냥 집이 다 물에 가득 차가지고 엄청 퍼내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한국에 왔었던 홍수도 80년 만에 이렇게 역사적인 홍수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벨기에에서도 2020년도에 역사적인 홍수 났었거든요. 벨기에에서도요? 네, 벨기에랑 독일에서 났던 게 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었는데 120년 만에 홍수였다고 하는데 그때가 사망자도 벨기에에서만 30명 넘고 그리고 벨기에 독일 합치면 이제 100명 단위로 올라갑니다.
영상으로만 봤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벨기에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한번 몸으로 느끼려고 벨기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 피해 지역 이제 보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집이 그냥 없어져 있고, 전쟁터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물의 힘으로 거기 있던 집을, 돌집인데도 다 부서졌던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하고 잠깐 인터뷰하면서 제가 조금 얘기 좀 했었거든요. 뭐 네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진짜 저한테 말하는 게 그냥 전쟁터 갔다 왔다 라는 얘기가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집이 잠기면 당장 뭐 거처할 데도 없고, 뭐 잘 수도 없고, 뭐 불을 켤 수도 없고, 그 와중에 비가 또 계속 내리고 있으면 뭐 어떻게 대처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벨기에에서는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와, 자연의 힘 얼마나 강한지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막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막 착착착 하면은 이제 막 어마어마한 그런 기술이 발전된 시기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네. 아직도 이런 자연의 이런 힘 앞에서는 되게 무기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진짜 자연 한번 화나면 정말 안개리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좀 대처할 방법이 마땅히 없죠. 그런데 이제 자연재난 앞으로 점점 더 생길 거라고는 해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앞으로 이런 자연재난 피해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고 있는데,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점점 더 잦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가 변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인간에게도 큰 피해 주기 때문에 기후 위기라는 단어 요새는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변화만 아니라 인간에게 피해 주고 있는 정말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비도 문제지만 네네. 유럽에 폭우가 막 내리는 중에 또 일부 지역은 가뭄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또 네. 문제가 심했다고 들었어요. 맞죠. 보통 강수량의 20%, 심한 데는 4%밖에 안 와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쓰면은 막 200만 원씩 벌금을 내리고 매일 머리를 감지 말라 그랬나? 막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엄청 강력하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는 가뭄, 막 어디는 산불, 어디는 폭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네, 저희한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폭우와 가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게, 그럼 물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물 너무 많이 오면 결과적으로 땅이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가뭄이었던 지역에서 홍수 나면 땅에서 스폰지처럼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잘 들어가야 앞으로 또 가뭄 안 생기고 비가 제대로 오는데 한꺼번에 많이 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홍수는 결과적으로 또 가뭄을 몰라요. 왜냐면 너무 많은 물이 한꺼번에 내리고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하수에 있는 물 다시 리필, 그러니까 채워지지 못하고 거기서 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악화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기후위기가 단순히 비만 오고 뭐 이렇게 막 가물고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맞죠. 저희 생활에 이렇게 다양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랑스 가뭄이니까, 근데 가뭄의 문제가 또 뭘까요? 이 바로 우리 먹거리와 연관돼 있죠. 근데 유럽에선 지금은 엄청나게 식량 문제가 올 거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뭄 때문에 원래 수확할 수 있었던 양보다 지금 몇 프로밖에 수확 못하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더 심각해질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보 문제로 봐야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네. 안보 문제로까지 발전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심각하니까 저희가 또 어떻게 이런 걸 좀 해결을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작부터 좀 갑자기 무겁게 좀 갔네요. 너무 무거우니까 환경 문제 관련해서 또 이렇게 기후위기 말고 좀 다른 이슈 같은 건 또 없을까요? 아, 근데 진짜 기후위기 또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쓰레기 문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하면 사실 우리 닥장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의 왕. 아, 왕 쓰레기. 왕 쓰레기 아닙니다. 예. 쓰레기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쓰레기의 왕께서 혹시 네. 좀 폐기물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쵸.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쓰고 엄청나게 많이 사실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평양에 혹시 쓰레기 섬 있다는 거 줄리안 들어보셨죠? 예. 네. 그 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고 GPGP 일 거예요. 저 영어로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영어로는 모르는데? 네. 예, 줄리안이 좋은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네.
네, Great Garbage Patch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 쓰레기 섬이 좀 작았대요. 그래도 한반도만한 크기 정도? 네, 2011년만 해도 그래도 한반도만한 사이즈였다는데, 네네. 이게 2018년 정도 되면서 대한민국의 한 15배 크기로 불어나게 됐대요. 아...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점점 이렇게 환경으로 막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섬이라 그러니까 진짜 섬처럼 사람이 올라가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면서요. 그렇죠. 그런 진짜 이렇게 막 사람이 착륙해서 내릴 수 있는 섬은 아니고 이렇게 수질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아 여기 계속 미세 플라스틱과 쓰레기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각종 쓰레기들끼리 막 엉기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점점 더 그 사이즈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약간 바다가 여러 개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쵸, 그 안에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바다에 살고 있는 무고한 생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서 바다 거북 한 마리를 방류를 했어요. 근데 11일 만에 죽은 채로 발견돼요. 왜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아, 갑자기 네. 그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는 사실 이게 플라스틱인지 먹인지 이게 구분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막 비닐도 먹고 플라스틱도 먹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죽은 바다 거북을 해부해 봤는데 그 안에서 각종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그거뿐만이 아니라 막 해변에 이렇게 쓰레기 한 번씩 주우러 가면 이게 탁 와닿아요. 왜냐면 그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막 쪼개져 가지고 해변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이거는 아 주울 수가 없어요. 흙 알갱이랑 스티로폼 알갱이가 그냥 너무 조화롭게 막 섞여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 스티로폼을 다 주우려면은 흙도 다 퍼서 담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면 우리가 버린 미세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양 생물이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는 그 해양 생물을 먹잖아요. 그럼 결국은 인간한테 다 돌아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플라스틱 많이 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그래갖고 뭐 일주일이면 신용카드 한 장 정도 섭취를 한다 그러는데 네. 처음에는 저도 에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해변을 몇 번 가서 이렇게 줍다 보면은 안 먹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심지어 뭐 아 나는 물고기도 안 먹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소금에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아, 나트륨을 안 먹는 사람은 또 없으니까 그쵸. 네. 조금씩은 다 먹는다고?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녹아들었네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심지어 공기 중에까지 부유하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네. 심지어 제가 2020년 기사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네. 이탈리아에서 연구했던 결과인데 건강하게 이렇게 출산을 마친 산모 4명의 태반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태반에서도 4명 중에 3명은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 거예요. 태반에. 와... 태반에? 네. 그러더니 이제 2021년에는 태반이 아닌 그 태아가 처음으로 배출한 태변에도 전에도. 그러니까 이미 아 태반에는 발견이 됐었는데 이게 태아한테도 당연히 들어가서 태아의 소화기를 거쳐서 이미 배출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속에는 미세 플라스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플라스틱 세상이네요. 진짜. 플라스틱 세상이에요. 이제 플라스틱 인간이에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신생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플라스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혈액에도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됐어요. 태아가 뭘 잘못도 없는데 그래. 갓 태어나서 벌써부터 그렇게 피 안에서 플라스틱이 있다는 걸 자체 들어보니까 막 너무 작으니까 이게 이제 돌고 돌아서 막 세포벽으로도 흡수가 되고 결국은 혈액에도 있고 결국은 죄 없는 태아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결국 저희가 섭취를 안 하려면 최대한 덜 쓰는 것도 고민은 해봐야 되겠죠.